이번에는 위젯이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홈 화면 꾸미기라고 이름을 지어 봤고요. 홈 화면을 길게 눌러주면 여러분들은 배경이나 테마나 위젯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누르는 거냐면, 저도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홈 화면이 있을 경우, 요 중간에, 뭐, 달, 요, 빈 공간, 앱들이 있는 공간은 안 돼요. 그냥 이빈 공간을 길게 꾹 누르면 이렇게 쓰레기통 버튼, 요게 쓰레기통 버튼이거든요. 좀 페이지가 작게 보여진 느낌이 들게 되고요. 이렇게 뭔가 이동을 하시면 좀 보다 많은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배경화면, 테마, 위젯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젯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젯을 한번 눌러볼게요. 위젯이라는 것은 앱 말고요. 네이버의 앱 그거 말고요. 네이버의 검색 기능, 네이버의 날씨 기능, 네이버의 메일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자주 쓰는 그러한 그 기능들을 조금 더 예쁘게 보여주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금 제가 보는 위젯과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앱에 따라서 나와 있는 위젯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여기 점들은 페이지 수를 의미해요. 저는 이렇게 많은 페이지 중에 지금 중간쯤 와 있습니다. 카카오 맵 위젯을 한번 꺼내 볼까요? 저는 카카오 맵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맵이라고 하는 위젯이 있고요. 여러분들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앱들은 밑에 보시면 카카오 페이 같이 네모네모 밑에 숫자가 아니라 그냥 4 곱하기 2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카카오 맵은 8 나와 있죠. 작은 사각형 오른쪽에 숫자가 나와 있다면 카카오 맵의 위젯의 종류가 8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양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르거나 뭐 어쨌든 8가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카카오 페이처럼 네모란 표시 없이 그냥 숫자만 나와 있다면 이것은 딱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카카오 페이의 경우에는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이동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카카오 맵처럼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한번 눌러서 이렇게 다양한 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맵 지하철을 한번 눌러볼까요? 카카오 맵 지하철은 4 곱하기 1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위젯을 길게 누르시면 홈 화면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른 페이지로 가고 싶어? 그럼 옆에 경계를 누르시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도 됩니다.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손을 확 놓으세요. 그러면 위젯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설정하는 게 나오게 되고요. 수도권, 불광역, 뭐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 맵의 불광역 기준으로 어떤 지하철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오금엔 가는 열차가 하나 접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열차는 6분 남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카카오 맵의 다른 기능도 쓰실 수 있어요. 카카오 맵 버스 길게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선택. 버스 번호. 뭐 예를 들어서 310번 선택해서 완료 누르면 내가 선택한 그 역을 기준으로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파랗게 하늘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들은 요 동그란 점들을 눌렀으면 누르실 때 위젯의 크기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했어야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앱을 지우듯이 길게 눌러서 홈 화면 삭제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삭제. 다른 앱도 한번 설치해 볼까요? 파티라고 하는 예, 그 온라인 오디오 파일을 들려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요. 내가 원하는 파티 1번을 길게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선택.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대요. 퓨어 화이트 선택할 수 있네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위치가 들어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위젯을 길게 눌러서 위젯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홈 화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홈 버튼 기억나시죠? 요 버튼이요. 홈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 페이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위젯을 열수 있는 아까 그 화면 넘어가 볼게요. 길게 누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면이 홈 화면이에요. 어떻게 아냐면 얘가 조금 색깔이 진해요. 다른 페이지는 색깔이 진하지 않죠? 근데 얘는 진해요. 그러면 홈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화면을 저는 새로 만들고 싶어요. 이 화면으로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살짝 터치만 하셔도 금방 진해져요.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홈 버튼 누르시거나 빈 공간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있다가 다시 홈 버튼 눌러볼게요. 넘어가죠. 잠금 화면을 들어갔다가도 처음 보는 화면은 이제 이 화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홈 버튼의 홈 화면도 여러분이 새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배경화면 바꾸기. 배경화면 선택하셔서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을 같이 바꾸실 수 있고요. 홈 화면은 보통 앱스 화면과 같이 바뀝니다. 내 배경화면 눌러서 다른 화면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홈 화면을 누르시면 혹은 잠금 화면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바꾸고자 하신다면 길게 눌러서 배경화면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거나 설정하시거나 나는 내 사진이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갤러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갤러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요. 마음에 들면 설정 누르시고 다시 보시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본 거는 간단하게 내 휴대폰을 처음 만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강좌였어요. 지난 4개, 오는 시간까지 총 4개의 강좌가 들어갔을 텐데, 각 강좌는 10분 내외로 조금 잘 짧게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짧지만 꼭 따라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휴대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스마트폰 기초학 강좌를 마치겠습니다.